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글로벌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의 검색어 순위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검색어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오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음식만 배달하는 줄 알았는데 원하는 강좌를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신나는 노래부터 색소폰까지 신청만 하면 배달해드리는 특별한 배달 강좌 지금 만나보시죠. 자, 차렷! 경례! 여러분들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수! 평범한 강좌는 가라! 취미를 배달해주는 아주 특별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배달 강좌! 특별한 배움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셋 넷 해일 수 없는 다음에 안 올라갈 것 같아. 오늘 노래 교실에 가거든요. 근데 제가 듣고 온 게 아주 특별한 노래 교실이라고 들었거든요. 피디님 근데 뭐 노래 교실이 특별할 게 뭐가 있죠? 뭐 AI가 가르치고 그런 건가? 뭐 어쨌든 아주 특별한 노래 교실 어떤 노래 교실인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노래 교실이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잘 보셔야 돼. 자,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 근데 분위기가 약간 웃음 치료 교실 같아요. 오른 손가락이 몇 개? 5개. 몇 개? 5개. 5개 맞아요? 시끌벅적한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노래 교실 어떤 점이 특별하던 걸까요? 아니 어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강좌예요? 배달의 강좌. 배달의 강좌요? 네. 배달된다고? 아니 우리나라는 뭐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배달 강좌로 말할 것 같으면 강사가 직접 수강생을 찾아가 강좌를 배달해 주는데요. 바로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교실로 들어서는 낯선 차. 한 보따리 가득 수업 도구를 들고 교실로 들어서는데 아하, 바로 이렇게 강좌가 배달되는 거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수. 뜨거운 박수 갈채와 함께 흥겨운 노래 교실 본격 시작. 배달 강좌 중 가장 호응이 좋은 게 바로 어르신들 노래 수업인데요. 노래가락에 맞춰 웃음소리가 박자를 맞춥니다. 노래 교실 덕에 어르신들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죠. 아니 어르신 노래를 너무 잘 따라하세요. 아니 약간 추억을 회상하시는 눈빛으로 노래를 하시던데 이렇게 노래 부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죠. 네, 우선 봉사해주시는 선생님 고맙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거 고맙고 아니 여기 어르신들이 강좌를 들으시는 걸 너무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어르신들이 매주 배달 강좌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웃고 또 노래하고 손 운동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이 더 편해지시고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자 상원의 경례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났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쌍다리 박입니다 네. 아니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도 이렇게 재밌으세요. 네네, 아니 원래부터 이렇게 재밌으셨어요? 네, 원래 본래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웃었어요, 강사님.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보통 몇 군데 이렇게 배달 강좌를 다니세요? 보통 하루에 한 세네 군데 다니고요. 아니 보통의 강좌랑 이렇게 배달 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랑 네. 차이가 좀 어떤 게 있어요? 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고정적인 거는 정해진 곳에서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떤 여건이 외소된 곳, 예? 예, 좀 동떨어진 곳, 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달 강좌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좀 있으세요? 많고 말고죠.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은 일단은 이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아시고 다 모든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리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죠. 예. 그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눈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제가 지금 앞에 눈이 다 빛이 나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르신들 수업 끝났어요. 네. 네. 근데 네. 눈이 아직 초롱초롱하세요. 네. 다시 한번 함성! 웃겨주시고 이제 노래 불러주시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해지. 여러 어른들도 참 너무너무 참 좋아하시고 저기 재밌어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몰랐어. 이제 왔어요. 이제 온 지 몇 개월 안 돼요. 날마다 기쁘게 올 적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놀려주는데 늙을 리가 있어요? 좋지. 세상에. 조건만 맞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배달 강좌. 그 인기가 뜨겁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업일까요? 주무관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죠? 거기까지는 조금 위험하고요. 아니 저는 배달 강좌가 생각하고 온 것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우선 배달 강좌는 저희 지금 학습관에서 정규 강좌라는 학습관의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지 강좌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주무관님 제가 집에서 갑자기 강사님이 오셔서 노래 강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건 같은 게 없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개인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강좌를 신청하겠다는 같은 뜻을 가지신 분이 7분 이상이 모이셔야지 강좌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총 3기까지 진행됐는데요. 스마트폰 교육, 요가, 자수나 공예 등 18개 팀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배달 강좌가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낭만적인 색소폰 선율이 들려오는데요. 저희는 그 순수 아마추어 모임이고 원주시 그 색소폰 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색소폰 동아리 회원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일반 강좌와 비교돼서 네. 좀 장점이 있을까요? 색소폰 연합회 회원들은 생활 취미를 가지고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배달 강좌를 통해서 이제 연주 색소폰 연주를 할 때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좀 더 멋있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취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채워주는 특별한 시간이죠. 뭐가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네요. 뭐 이렇게 많이 적어두셨어요? 아니 되게 수업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색소폰 하나 붙들고 도레미부터 시작해서 노래 그냥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저희가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네. 집이랑 가까운 동네 가도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네요? 없죠. 학원 가도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딱 모이셔가지고 네. 딱 정말 필요한 부분을 배달 강좌로 신청하신 게 맞네요. 그런 거죠. 그런 셈이 되는 거고. 너무 좋. 아니 강사님 제가 다른 배달 강좌도 보고 왔는데 네. 여기는 분위기가 엄숙하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직접 이렇게 강사님이 행차하시잖아요. 네. 배달 강좌랑 일반 강좌랑 다른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참여도도 좋고 또 이해도도 좋고요. 또 저도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또 학습 진도랄까요? 그런 것도 좀 맞출 수 있어서 제가 훨씬 저도 수업하기 훨씬 수월하죠. 열정과 관심만 있다면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배달 강좌.
여러분도 좀 더 편리하고 색다른 배달 강좌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얼음 위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면 지상에는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 쇼트트랙 경기만큼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스피드의 세계. 나이 불문 전국의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포항에 모였습니다. 제42회 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 도전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야무지게 스케이트를 신는 꼬마 친구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인라인 대회. 지금 대회는 제42회 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실업팀까지 전체가 다 나오는 대회입니다. 포항에서 처음 한 대회입니다. 포항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공인 1호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서가 이쁜 이제 경기장인데 이렇게 대회를 해서 반갑습니다. 몇 번이세요? 32번? 자, 여기 1조 맨 뒤에 와서 앉으세요. 선수들 번호 좀 봅시다. 번호 오케이. 자, 30번. 30번. 예, 아주 좋아요. 쓰리백이라고 했어요. 장갑 있어야 되고 관절에 끼는 손목 아대가 있어야 되고 무릎 보호대. 예, 그런 게 쓰리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선수들은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것만큼 저희들도 신경 써서 예,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장비를 구비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3등에서 1등 사이 그 정도로 가고 싶어요. 내가 메달 꼭 딸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가고 싶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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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선수들 긴장도 되겠지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어째 응원하는 가족들이 더 긴장돼 보이는데요? 이누로 가라! 이누로! 이누로! 지켜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또 어때요? 성적은 오늘 좀 어때요? 아,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네, 오성 만수초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이는 초등부 선수들. 어리지만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은 프로 선수 못지않은데요. 코치 선생님들도 마음만은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중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고 옛날 제 모습을 좀 더 생각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목표대로 더 다 잘하고 잘했으면 좋겠고 안 다치게 먼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기록을 가지고 또 포항을 같이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자 초등부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선수들 인라인에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열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속도감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그 짜릿함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시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교 마무리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여자 초등부 5-6학년 준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시작부터 1등으로 나가는 권소희 선수. 마지막 시합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마침내 결승점 통과. 몇 등 있어요? 1등이. 아직 결승이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금메달을 이루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같이 대회를 하면서 실력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실력이 뭐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경기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좀 숙지를 해서 경기를 잘 해놓고 이 반칙으로 실격당하거나 경고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를 좀 숙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자 초등부 3-4학년 결승 경기. 출발 신호와 함께 임세현 선수가 힘차게 앞서 나가고요. 뒤에서 바짝 추격하는 이나연 선수. 한 바퀴를 지나는 시점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이나연 선수. 결국 먼저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우와, 긴장감 넘치는 멋진 경기였는데요. 1등 수상 소감 들어봐야죠. 고생했어. 몇 등 했어요? 1등이요. 힘들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좀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약 먹고 이렇게 뛰었는데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도해주신 정성기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성 만수처 화이팅!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건 인라인 스케이트만이 가진 매력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속도감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그 짜릿함. 가족 스포츠에서 제일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가를 수 있다는 점. 달리면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인라인 스케이트 속도에 걸어보세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나라 인라인 스피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요. 20년 동안 차근차근 계획해서 설계된 유럽 마을이 있다는데요.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에 널찍한 광장을 갖춘 데다가 앤티크한 가구들까지 유럽의 작은 마을이 있는 정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머, 아직도 내 자화상이 걸려있네. 유럽 스멜. 15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아름답네. 아우, 샹젤리제.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세요? 봉줄. 썰, 무슨 일이시죠? 저는 지금 유럽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여기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나인. 무슨 소리세요? 저 이렇게 대한민국 여권 들고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곳은 정읍에 있는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럽 마을이에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장산과 쌍화차거리로 유명한 정읍. 그곳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건물들이 있어 지나는 이들이 그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정읍 속 유럽. 유럽 한복판으로 발을 내딛게 만드는 그곳으로 지금 같이 떠나보실까요? 준비되셨죠? 네. 네. 유럽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와, 영화에서 관장님 같은데요, 이사님? 이곳은 유럽 각국의 물건들이 전시된 유로마켓입니다. 독일 최초의 명품 도자기인 마이센을 비롯해 유럽인들이 인정하고 귀족들이 애장했던 명품 그릇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처럼 유럽의 미적 감각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와, 이사님, 이 그릇들은 다 뭐예요? 유럽 마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비즈니스나 여행 겸 유럽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곳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한곳한곳 다니면서 소중한 제품들을 모아왔던 것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국에 상징할 만한 그런 고품들이 많이 있죠. 일부러 수집하기도 쉽지 않은 유럽의 다양한 고품격 그릇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이사님, 여기에는 그릇이 총 몇 점이나 있는 거예요? 한 500점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비싼 그릇은 뭐예요? 한번 여기를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리지널 금, 골드 금박이 입혀진 그릇들입니다. 순금 24K예요? 깨물어봐도 돼요? 천연 알료로 진짜 금을 입힌 그릇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동화 속 앤틱 가구들이 세트로 구성돼 있어 품격을 더합니다.
2만 평방미터 대지 위에 5년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는 마을입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진짜 네. 유럽의 지금 독일 같은데요? 독일을 모티브로 이 마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독일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학습을 했고요. 독일의 어떤 목골족 아우구 정형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고 마침 유럽의 어떤 성을 본 듯한 유럽의 어떤 마을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읍에 왜 유럽 마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문화 사대주의적인 의미는 아닌데 유럽의 선진 문화, 광장 문화랄지 그다음에 어떤 골목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좀 한번 소개가 됐으면. 이제 유럽의 차 문화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을에서 선보이는 유럽 애프터눈 티 트리니티 세트네요. 애프터눈 티 문화는 19세기 초 영국 귀족들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즐겼던 티타임을 말하는데요. 애프터눈 티 문화는 유럽 정통 상류 문화의 코스였는데 요즘엔 이 여유를 호텔에서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이 DNA에 흐르는 왕족의 피가 애프터눈 티를 강하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지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전직 5성급 호텔 베이커리 셰프가 만든 수제빵이라 저절로 눈이 커지네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잃을 뻔했네요. 언니, 이 맛이 있잖아요. 저는 질길 줄 알았는데 입에 넣자마자 바사삭 하고 입안에 싹 부서지는 거예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티푸드라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문화를 이렇게 가까운 한국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죠. 유럽의 선진 유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젠 유럽 마을 안 동양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오리엔탈 차 박물관 향원당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갖가지 다기 세트와 오랜 시간 숙성시킨 차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셨어요. 여기 향원당 차 박물관 티롤의 원장님 되세요. 그런데 제가 유럽 마을에 와 있는데 네. 이곳은 굉장히 뭔가 그 오리엔탈적인데요? 맞습니다. 외국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외국에서도 아웃바운드로 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요즘의 K컬처 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또 한국적인 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참나무 낙엽을 태워가지고 만든 항아리예요. 자, 이렇게 낙엽, 보이 산차를 황에다 지금 항아리에다 다 담아놨어요. 와, 원장님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죠. 와, 저 이거 맛볼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한 입을 드셔보세요. 네? 와, 이 발효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약과를 만든다든가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한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찻잎만 이렇게 먹어도 향이 이렇게 진한데 차로 우려 마시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보이차를 마셔볼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접하게 된 것은 한 70년도 후반 그때부터였는데 중국 절강성 절강대학 항주에가 있어요. 그 도시가 지금은 차의 도시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차의 매력을 느끼면서 차에 관심을 더 갖게 됐죠. 그동안 홍차는 향을 즐기고 뭔가 맛을 즐기고 했었다면
이 보이차는 진짜 이 발효향이 나다 보니까 건강이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 이곳을 갖고 나가는 마을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네요. 정읍 유럽마을에 노을이 지면 마을엔 환하게 조명이 켜지는데요. 이국적인 감성과 느낌이 더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촌장님이나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억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크리스마스 마켓이었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행사고 페스티벌은 의미가 있으니까 올해부터 크리스마스 마켓 프롤로그 첫 막을 시작을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읍에서 만나는 유럽 마을.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설계하며 벽돌 하나, 나무 하나 손수 가져다가 꿈을 실현한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한 소망들이 아름답게 새겨진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정말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겨울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김장이죠. 제가 그래서 김장하러 속초까지 왔는데요. 오늘 그냥 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김장을 하러 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김장? 아주 따뜻한 분들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김치를 담궈 볼 텐데요. 아, 호준이가 또 손맛이 아주 야무지잖아요. 야무진 호준이의 손맛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겨울은 다가오고 물가는 부쩍 뛴 요즘. 우리 이웃의 식탁을 걱정하며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있다. 밥상에 김치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든든한 것이 바로 우리는 식성 아니던가. 이웃에게 전해줄 맛깔난 김치를 담그는 시간. 그 훈훈하고 맛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어우, 근데 저 때깔 좀 봐, 응? 저기 이거 어디 저 뭐야? 뜨끈한 밥 한 공기 없어요? 어우, 군침 도는데? 아, 진짜 배고픈데 이거? 찾아간 곳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요. 와, 이분들 벌써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풍경, 바로 이 김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야. 부지런히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 배추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쓱쓱 양념 바르는 야무진 손끝. 근데 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이셔요? 네? 교도! 대포도! 속초는 동네마다 김치 천사가 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네네. 이름 또한 김장 대축제. 네, 요 행사는 이제 속초 시민분들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제 아바이 이웃돕기 희망 나눔 운동으로 이제 성금을 모아 주셔 가지고 그 성금을 모은 걸로 저희 속초 시민 이제 저소득층 분들께 천 가구에게 김장 6,000kg를 총 6,000kg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톤? 네, 6톤입니다. 이런 대축제에 저 호준이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김장을 도와드릴 건데 복장 검사부터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 옷. 오케이. 앞치마. 오케이. 신발. 오케이요. 모자. 오케이. 그러면 모두 오케이. 오케이. 겨우내 두고두고 먹는 우리네 김치. 맛이 제대로 들기 위해선 손끝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이렇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지니 이거 세상 제일 맛난 김치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탄생하겠구나. 사실 주부 구단들도 은근히 부담되고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김장. 허나 십시일반 힘을 모으니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되는데. 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 여기가 작업 속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아니요.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은데 드디어 제가 투입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자. 양념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아, 너무 많이 넣지 말아요? 네.
이거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김장해야겠다. 그새를 못 참고 맛부터 보는 초보 김장 도우미 호준 씨. 맛이야 뭐 두 말하면 귀 아프지. 이 지금 만들어진 예. 이 김치들이 네. 천 가구 예. 뭐 어디 어디 가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1차적으로는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와병, 병 투병 중이시거나 그런 가구에 한 800가구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지금 200가 박스 정도가 나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겨울이 코앞으로 또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이 되면 참 위험한 일도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나요? 예. 겨울 지금 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1인 세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뭐 많이 외로움도 물론 많겠죠. 그래 저희 속초도 지금 증가세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김장뿐만이 아니라 동절기 혹한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속초 시민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군에 계신 분이라도 근처에 있는 행정관서 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보신 분들이 옆에 분들이 보이신다면은 행정관서에 연락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 서로 따뜻한 겨울 나기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오늘 모두 천 개의 포장이 완성될 텐데요. 혼자 하려면 어림없는 양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니 이렇게 뚝딱 해낼 수 있네요. 기꺼이 동참한 속초 시민들. 그들의 마음은 속초시내 천 개 가정 곳곳에 따뜻하게 닿을 수 있겠죠? 김장 천사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김치는 이제 각 가정으로 배달 가기 위해서 정성껏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한 가구당 대여섯 쪽씩 담습니다. 포장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저울 6kg에 맞게끔. 아, 저울 6kg에 맞게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아, 이러십시오. 모자라. 넣자. 아, 됐어요, 됐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됐어요,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네. 너무 보기 좋은 풍경 같은데 어떠세요? 네. 시장님 보시니까. 예, 사실 올해가 코로나19도 있고 뭐 기름값도 올랐다 그러고 식재료값도 올랐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또 각 봉사단체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올 겨울을 우리 속초시가 정말 따뜻하고 훈훈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판매용 김치 저리 가라. 꼼꼼하고 야무지게 포장하는 손길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야. 어후, 당연하죠. 우리 이웃의 입으로 들어갈 건데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100% 국산 재료.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마음이, 정성이 듬뿍 담긴 김치가 곧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배달 갑니다. 어느새 숙달된 포장달인 호준 씨. 네. 잘하고 있어. 아, 야, 자 이렇게 저도 오늘 김장 봉사를 통해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왜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는지 배웠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죠. 경제도 힘들고 사는 게 녹록지 않지만요.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준이가 직접 만든 김치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배달 갑니다. 이웃과 음식을 서로 나누고 살뜰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네 오랜 전통인데요. 맛있는 것이 생기면 서로서로 나누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김치가 겨울의 식탁을 따뜻하게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으로 버무린 김치 맛있게 드세요. 빨간 공만 보면 설렌다는 주인공. 실력도 보통이 아닌데요. 하루 종일 당구치고 집에 와서는 당구TV에 오로지 당구 생각뿐. 이렇게 당구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신데요. 하지만 일반 당구와 다른 뭔가가 있다는데 바로 휠체어 당구. 당구로 장애를 극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유성동 씨를 만나봅니다. 춘천시 석사동.
아침부터 출근 준비로 바쁜 오늘의 주인공 구선봉 씨.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지만 당구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다쳐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2015년 8월 달에 나와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휠체어 농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런 걸 하다가 그 집 앞에 구슬치기 당구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처음에 자세 잡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당구에 전념을 하게 됐어요. 목조주택을 짓던 구선봉 씨는 주택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아, 그때는 암울했습니다, 진짜로. 암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깜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암울했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구선봉 씨. 멋모르고 시작한 게 나날이 내 자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구에 집중을 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전념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당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매일 당구장으로 출근하는 구선봉 씨. 조금 불편할 뿐 혼자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암울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당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친구이자 동료인 박재복 사무국장님. 지켜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분을 두께도 더 두고 투는 부드럽게. 그 투 막 지금도 약간 알죠. 좋아, 최고 좋아. 친구이면서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네. 어떤 점에서 뭐 스승님이시라고? 저는 처음 칠 때 우리 선생님은 22점을 대대를 치셨고 난 처음 칠 때 10점을 놓고 쳤는데도 맨날 졌어요. 내가 노력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선생님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기분 좋고요. 네. 또 항상 또 옆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또 좋고 한참 훈련을 하고도 계속 당구장에 머물고 있는 구선봉 씨. 이번엔 초보 당구 선수를 가르쳐줄 차례. 똑같은 힘으로 이거 큐가 흔들리지 않게 일단 이게 이렇게 탁 치고 그대로 자세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대로 치고 그대로 이제 자세 유지. 이게 치는 게 힘이 들어가잖아. 네. 나도 이게 다쳤으니까 다 이렇게 힘. 두께만 맞추고 여기서 키스 빠지는 것만 생각하고 자세 유지. 자세 유지. 칠 때 보면은 거의 다 큐가 비틀림이 없어. 이제는 이거를 딱 쳐도 딱 해서 이렇게 딱 그리고서는 이제 공이 거의 다 맞으러 오면 이렇게 서 치고 나서 자세 유지하고 원 투피션 맞고 쓰리지 올 때 내 큐에 부딪히지 않을 때 그때 일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주시네요. 아무래도 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친다는 거 느낌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저도 다 맞힌 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절개 되는 것도 잘 치니까. 네. 이런 거 취미니까 그냥 쳐보세요 이거. 이런 거. 한 번 맞고 여기 두 번 맞고 저기 맞고 이렇게. 쉬운 이거 어려운 공이 아니야. 그냥 두께만 잘 맞추면 되는 공이야. 야. 지금은 너무 많이 쳤어. 하나, 둘, 셋, 넷. 우와. 너무 쳤어. 그래,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 이제. 성공. 하나, 둘, 셋, 넷. 와, 나이스. 역시 우수 선수로 인정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당구장에서 보내지만 요즘 새로운 취미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휴 대신 톱을 든 구선봉 씨. 나무를 자르고 만드는 것도 꽤 익숙해 보이는데요.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가구 부문에서 수상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뭘 만드시는 거죠? 상 만들어요, 상. 상? 이게 요게 도면이 올해 전국대회 도면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거. 갖다 놓은 거 있죠, 많죠. 어떤 걸 갖다 놓으셨어요? 짜투리 공간용 가구 조그맣게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 그 화분 받침용하고 2층 침대 만들었다가 네. 1층을 떼어내고서는 책상을 달아줬죠, 만들어서. 아니, 이것도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열심히 만든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시네요. 캔디야, 일로 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좋다. 선물. 감사합니다. 와, 어머, 무겁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데요. 딱 제자리를 찾았네요. 10년 전에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그냥 걸어오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치셔서 그 뒤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 뒤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봉사밖에 없을 것 같아서 봉사해드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무나무 단단한 나무야. 가공할래? 가보로 내려가야겠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창피한 거고. 아니에요. 그리고 나 이렇게 뭐 2층으로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뭐 놓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로 눈으로 만들어. 어쨌든 이 극복하시고 그냥 밝게 사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힘내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구에 집중하는 순간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몸의 통증도 잊어버릴 만큼 공에 집중하는 구선봉 씨. 당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당구 선수로, 가구 제작자로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당구를 치기 위해서 휠체어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구선봉 선수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빨간 공만 보면 설레고 365일 당구만 생각하는 구선봉 씨. 당구를 통해서 장애를 이겨내고 멋있게 사는 모습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